안녕하세요. 네모 반듯한 땅 모양으로 생긴 사각 김선생입니다. 요새 전원생활의 로망을 현실화시키려고 집 알아보고 계시다가 금리 올라, 건축비도 올라, 그래서 관망 중인 분들 많으시죠? 이런 분들을 위한 꿀팁을 준비했습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자, 서론 다 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좋은 땅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땅만 먼저 사놓으세요. 금리가 오르고 건축비가 오른 지금 당장 말입니다. 특히 집을 지을 생각이라면 흘러가는 상황을 보다가 집 지을 시기가 돼서 땅을 사면 망합니다. 손해를 최대한 봐야지 하고 내린 결론과 똑같은 정도입니다. 반대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당신은 손해는커녕 실패 변수가 없이 이익까지 나는 전원생활을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. 첫째, 자연경관이 훌륭한 땅을 찾되 지금은 교통이 불편한 곳이지만 교통이 해소될 확실한 호재가 있는 땅을 찾는다. 왜냐면 바로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이죠. 이 점이 정말 중요한데 이 이유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둘째, 완벽한 토목공사, 완벽한 기반시설이 가능한 단지형 땅을 찾는다. 보통 땅을 사게 되면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땅도 많긴 합니다. 하지만 바로 집을 안 쳐도 될 만큼의 완벽한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땅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찾아야 합니다. 그게 아니면 땅가격에 완벽한 토목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땅이라도 찾아야 합니다. 왜냐면 나중에 집 지을 때 추가 토목공사 또한 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. 이거 작은 돈 아니거든요. 또한 도로 지분, 공동 지하수, 뭐 상수도, 오수관로, 우수관로 뭐 이런 부분에서 걱정 없이 완벽한 기반시설이 포함된 땅을 찾아야 합니다.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비용은 물론이고 해결되지 않는 스트레스까지 쌓이기 때문입니다. 뭐 예를 들면 도로 지분 잘못 사면 그 동네 주민이 나중에 막 돈 내라 그래요. 뭐 도로 지분 제대로 안 샀다고 여기 지나가면 뭐 이런 식으로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심지어 또 오수관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생각지도 않은 비용이 들거나 또 남의 땅을 파서 연결해야 되면 돈 들죠. 부탁해야 되죠. 그러다 거절까지 당하면 완전 멘붕이죠. 그래서 단지형 땅을 찾아야 됩니다. 단지형 땅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대출 또한 일반 땅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. 은행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. 하지만 단지형 땅은 60% 이상이 완성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그 단지를 개발하는 회사가 얼마나 규모 있고 이제까지 레퍼런스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1부에서 어떤 땅을 사야 하는지 설명드렸는데요.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토지 및 전원주택 분양 문의 및 방문 예약은 여기로 연락주세요. 그리고 양평 전원주택 관련 최고의 유튜브 채널인 저희 동빈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